안녕하세요, 패밀리 부동산입니다. 지금 성남동에 있는 아파트 등기 주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 드리려고 나와 있고요. 이 앞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공원이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. 예, 큰 대로변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. 앞쪽에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넓은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. 이 앞쪽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이고요. 나홀로 아파트인데 1층에 이제 상가가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. 저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하주차장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보시면 이 위쪽으로 지상주차까지 돼서 자주식 주차 100% 가능한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. 앞에 이제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. 내부 상태도 거의 그냥 신축 상태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. 예, 10층에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센서 등 켜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입구 쪽에는 키높이 신발장이 위치해 있고요. 당연히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입구 쪽 신발장도 굉장히 널찍합니다. 입구 쪽에는 반투명으로 된 슬라이딩 수납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예, 왼쪽으로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방 다용도실 등이 위치해 있고요. 오른쪽으로 또 욕실과 방들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욕실 모습이고요. 욕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. 샤워부스 있는 투톤 타일 시공에 메인 욕실 모습이고요. 욕실 같은 경우도 널찍합니다. 정면 쪽으로 위치해 있는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. 예, 앞 옆으로 전부 다 막힘 없는 바람도 아주 굉장히 잘 불고 있는 10층 모습이고요. 옆쪽으로도 이제 공원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. 바로 옆으로는 이제 굉장히 넓은 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로 옆에 위치한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. 네, 두 번째 방 모습. 이 옆으로도 역시나 방금 첫 번째 방처럼 옆쪽이 아주 시원한 조망권의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. 네, 욕실과 방 두 개 한번 살펴보셨고요. 예, 반대편 복도 쪽에 위치한 타입도 한번 살펴볼게요. 예,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통유리 시공되어 있어서 또 개방감이 좋은 것 같고요. 왼쪽으로 다용도실이 하나 더 위치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외에 그 주방 옆에 베란다가 하나 더, 넓은 베란다가 하나 더 위치해 있고요. 팬트리처럼 이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예, 거실 모습. 네, 입구 저기 거실 왼쪽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안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 안방 모습이고요. 안방이랑 거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삼성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안방에서 보는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. 보시면 넓은 공원이 위치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모습이고요. 세 번째 방 쪽으로 우부욕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스프레이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예, 탑벌 세면대와 약간 호텔식으로 널찍한 부부욕실 모습입니다. 부부욕실도 작지가 않습니다. 예, 주방 쪽도 살펴볼게요. 냉장고 두 대 위치 가능하고요. 예, 요런 아일랜드
슬라이딩 아일랜드 식탁이 위치해 있는 주방 모습이고요. 3부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환기창도 나 있고요. 이 주방 옆쪽으로 해서 보일러실 겸 또 세탁실 베란다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.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굉장히 조망권이 좋은 베란다 모습이고요. 채광이나 바람도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거실 모습이고요. 벽체는 왼쪽은 포슬린 타일, 오른쪽은 템파보드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넓은 거실 모습이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성남동에 위치한 준신축 공실 3룸 아파트 등기의 10층 로얄층 현장이고요. 첫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던 분양가인데 분양가보다 한 몇천 가격 대폭 인하돼서 나온 매물입니다. 예, 아파트 등기니까 추가로 궁금한 사항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